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범위를 놓고 기싸움을 벌인 끝에 법사위 개인 1분도 안 돼 사퇴했습니다.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어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에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조국 구하기 발언에 나섰습니다. 문 씨는 조 후보자의 딸을 향해 원한다면 목소리를 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내에 이어 미국에서도 LG화학과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서울 자사고 8곳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